아, 이번에 할 게임은 용사는 진행 중이란 게임이고요. 이번 추천 게임 목록이 있길래 해볼까 합니다. 아, 노래가 되게 좋지 않나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었네요. 도트 형식의 게임이고 진행 방식 심플하면서 질리지 않고 계속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같이 즐겨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토리 모드 끝없는 모드. 스토리를 해야겠죠 당연히? 기사 마법사. 저는 기사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법사가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 기사로 할래요? 아주 먼 옛날 왕국 저편에 보물을 노린 붉은 용이 왕국을 쳐들어왔고 10개의 보물을 모두 훔쳐 갔습니다. 곤란한 틈을 타서 왕국 곳곳에서는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일은 공주님이 행복불명된 상태입니다. 왕국을 탐험하고 10개의 보물과 공주를 찾아보세요. 이동속도 있어. 시선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마나를 사용해 가장 가까운 저에게 마법 공격을 합니다. 아 기사도 마법이 있나봐요. 물약을 터치해 회복을 합니다. 안 누르면 어떻게 돼? 그럼 기본 공격을 하나? 아 직접 터치해서 얘는 그냥 싸우는구나 기본적으로. 오 마나를 먹네. 아 어떤 형식인지 알 것 같아.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약 먹으면서 오 많이 가네 이거. 그러면 투설정을 해야겠다. 한번 멈추고 싶은데? 일단 죽어봐. 죽고. 아 물약을 이제 마나랑 있으니까 체력 물약을 Z, 마나 물약을 X. 저는 이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애플레이어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공식 프로그램이니까 쓰셔도 좋을 겁니다. 자 Z, X, C 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마법 공격을 C로 하고요. 저장. 근데 플레이어 단점이 유료 게임을 사면은 제가 아이디를 연동을 따로 안 시켜놓거든요.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유료 게임을 사면은 다시 사야 돼. 아 이거 내가 이 돈으로 그냥 어우 내가 돈이 많이 가는데 의외로. 자, 뭐 어차피 별모소를 한번 하고 다신 안 하기 때문에 소개 영상만 찍고 상관없긴 하겠다. 상점도 들리고 이렇게 해보죠. 이런 게 심플해서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게임. 아이들 전 여러 개 씁니다. 왜냐면 이제 저번에 중국 표절 게임 건드렸다가 아이디가 박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상점 이용하게 한번 해볼까? 어, 보석, 아이템, 골드, 어, 장비 업그레이드, 물약. 아, 물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레스트병처럼 막 이제 들고 다니나 보다. 부여, 구매, 장비 업그레이드. 여기도 있네. 방어력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부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생명 20%, 마나 41%,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마나는 알겠는데 체력은 안.. 아 체력은 뭐 올라가야겠지. 장비 업그레이드는. 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부여가 사라지는구나. 어.. 그렇군요. 색깔이 변하네요. 다시 가자. 한 손으로 해주.. 아야 하그리까 해야 되지. 어 강한 것 같아 뭔가 방어력이 높아서 데미지 1밖에 안 박혀. 아이디 여러 쓰면 난 것 같아. 전에 그 중국에서 만든 게임도 있잖아 표절 게임들. 뭐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추적 게임 올라가길래 그냥 했다가 중국어로 된 문자 날라오더라고. 일단 완전히 이제 카드 연결을 안 해놓은 아이디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공격 올리면은 마법 데미지도 올라가나? 아, 골드 아이템 뽑았죠. 체력을 올라간다고 아, 아이템 바꿨지. 열쇠가 필요하다. 어, 열쇠로 열 수가 있다.
살짝 놓쳤네요. 아, 방어력 올렸는데 엄청 쎄. 방어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표절로 나온 게임은 진짜 퀄리티가 공식 게임인 줄 알았어. 진짜 잘 만들었어, 얘는. 공식 게임도 더 잘 만들어가지고 잘 헷갈렸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제 시범타를 때려줘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상한 문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중국 고통받는 거는 미세먼지 충분해. 얘는 클릭해서 데미지 안 돼. 혹시 물약이 젠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 속도는 그냥 2로 일단 좀 하겠... 300원 있어. 보석도 나왔네? 크리티컬 확률, 민첩은 크리티컬, 힘은 물리 공격력, 지능 마법공, 아, 이렇게 나누져 있네요. 인내가 세대 생명력. 일단은 물리 공격을 올리겠습니다. 너만 왜 2티어야? 가자! 3로 해서 빨리빨리 가자. 상자를 깨는 게 좀 불편하긴 하네. 아니면 한 손으로 할 수 있는데. 별로 안 세다. 아우비. 전사라 그런가? 얘는 손 떼도 되겠어. 만화가 그다지. 얘가 안 깨줘도 그냥 알아서 깨는데 얘가? 한 손으로 해도 되겠는데. 편하게 합시다, 아우비. 원래 모바일 게임 자체가 보통 한 손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제 PC로 하기 때문에 양손을 댈 수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양손을 모아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손이 좀 아프거든요. 천사는 무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는 조금 먹어주겠습니다. 항아리는 됐고, 천사 나는 빠른 반응 속도로 먹어주겠습니다. 물약이 나오는구나. 젠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어우, 얘 엄청 튼튼하네? 이상한 거다. 아, 자야야! 뱀 세네, 쟤. 물약? 물약은 됐고, 일단 이거 올려야겠지? 데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데미지를 올려두겠습니다. 지금은 뭐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겠죠? 부여하는데 300원 들어가. 닫어. 방패는 모양이 바뀐다, 무기랑. 옷은 안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플레이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형식 되게 괜찮게 봐요. 나 오히려 방치형보다 이게 솔직히 방치형이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난 모바일 게임은 편하게 하면서 약간 이제 내가 플레이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 그냥 방치형 많은 것보다 이런 게임이 낫죠, 오히려. 상황을 되게 잘 낀다. 전사가 물리가 세니까 내가 마법으로 업데미지가 잘 할 게 좀 없네. 더 빨리는 못 가냐? 달려서 말이야. 처음부터 가나 봐. 중간에 세이브돼서, 아, 포인트가 있겠지. 아직 못 간 거고 시작이니까. 100 조금 넘게 차는 거 같죠? 그렇죠? 네, 기본 회복이 안 되니까 102, 104? 아, 이게 여기다 대놓고 있어야겠어. 다리 긁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아, 진짜 세긴 엄청 세네, 제가, 뱀이. 잠깐만. 뱀이 엄청 강하네. 400원. 데미지 올리겠습니다.
데미지랑 가성비적으로 체력. 크리티컬은 필요 없지 않을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데미지가 올라가죠. 황금 검이야. 다음은 이제 다이아 색깔 검이야. 갑바 가자. 시력 400입니다 하나 치우는데 400이에요? 장비 때문인가? 아니지. 와, 데미지 엄청 세. 마비 의미가 없어 이제. 마비 30인데 검이 300이야 손 떼도 되겠는데 진짜? 자, 천사는 됐어. 천사 뭐하러 먹어. 이 정도 충분하잖아. 이제 원래 이런 거 자신감 있어 함이거든요.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기약이 없는 길게 가는 게임들은 자신감 있어 함이거든요. 가만히 이제 최대한 뭘 편하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잘 진행하려면은 저런 걸 먹는 거는 포기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 몸이 편해야지 게임이 오래 갑니다. 오늘 나 찌꾸루 게임 했잖아요. 아직. 아, 상자는 그냥 내가 클릭해야 하나보다. 가끔가다 클릭해주시면 보이구나. 이 게임이 생각보다 분량이 적었어요. 한 시간 반. 꽤 수작이었는데 뭔가 뭔지 몰라도 먹은 것 같죠? 아, 물력 엄청 많이 차네. 체력 비례를 차나봐. 좋아. 곰 뭐야? 곰 뭐야? 제법이구만. 체력 올리는 게 약간 모르겠다. 아, 다음 불검이다. 아, 불검은 갖고 싶은데. 아, 바지랑 신발 엄청 싸네. 오늘은 비 안 오나. 빈대떡이 먹고 싶다. 아, 나도. 아, 나도 빈대떡은 난 됐어. 아, 뭔가 좀 지글거리는 걸 먹고 싶긴 해.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더 튀김 같은 걸 먹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미세먼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튀겨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 먹고 싶어 그러면. 다 그렇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잖아? 저거 항아리 안 깨도 먹어지는데 왜 깨야 되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이제? 노래 좋지 않나요? 되게 잘 만들었다. 노래 직접 만든 건가? 대박이네. 약간 노가리 까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 이제 프리미어 게임 란에서 용사는 진행 중. 가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드래곤 퀘스트 같은 거 있던데 스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스팀에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3D 최신판만 있고 고전 게임 좋아하거든요. 고전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게임들이 나 3D 게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 이제 아저씨들이 맨날 이제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이런 거 하잖아요. 눈이 너무 피곤해. 제노보스 저번에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잠도 자고 말이야. 1, 2월 달에 한적해서 그런지 한 번에 왔어. 데미지 못 들어가, 마법! 개쓰레기야! 사람, 어디냐? 뭐야?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너무 놓쳐가지고 나왔나봐, 캐스트로. 깜짝이야. 어, 야, 죽을 뻔했네. 곰 나오면은 그냥 마법 막 던져야겠다. 큰일 날 뻔했어. 어, 얘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냐? 한 손 플레이 하자. 아, 몰렸어. 아.
3개가 됐으니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아, 5원 차이야. 아, 이건 좀 너무하네. 깜빡하구만. 오, 예. Yeah.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신발이 더 비싸, 다 레깅스보다. 갑시다. 무조건 처음 시작하면 포션 되니까 포션 아끼지 말고 막 써야겠어. 포션이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네. 가끔 이렇게 노가리 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원래 이제 마블의 엄성전 같은 걸 하면서 바로 겁 나오네요? 노가리 원래 까는데 당연히 중요하긴 하겠다. 데미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마블이 저번에 라다 모드로 끝났죠? 라다 모드는 스토리 모드였기 때문에 이제 공성전 같은 걸로 노가리 깔 기회가 적었고요. 야, 상자는 가져가야겠다. 하나만 더. 열쇠가 있으니까. 별로 안 단다, 이제? 많이, 방어력 업하게 잘했네. 데미지부터 난 것 같아. 솔직히, 잡을만해, 데미지는. 자꾸 열쇠가 나오니까 내가 안 쓸 수가 없잖아. Z랑 X만 누르면 된다. C까지 갈 필요도 없어. 곰도 이제는 상대가 아니죠.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전갈 나오네, 전갈. 전갈 그렇게 세진 않다. 시속도 충분하고. 상수 좀 놔줄래요? 열쇠가 다야? 뭐야, 저거. 파크냈어. 밀린 만화를 소탕했다. 좋아, 좋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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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꽈를 보냈잖아. 야, 아까보다. 훨씬 괜찮죠? 야! 야, 엄청 강해, 엄청 강해. 손도 못 쉬어. 잘 보고 한 번에 쪽쪽 먹어야겠어. 아, 이거 가나요? 가냐? 살았고.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물약 줘, 물약. 아, 이건 좀. 아, 나왔는데. 6개 데미지 올리겠습니다. 민첩도 올릴까? 마공은 안 올릴래. 마공은 뭔가 시너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데미지는 적당히 올리고 갑발을 좀 올려서. 붉은색이 됐네요.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너무 다른 거 안 올렸다. 갑시다. 데미지에 이제 방어력까지 올렸기 때문에 더 가성비 좋게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방이야 이제. 방어력이 약간 밀린다, 데미지에 비해서. 데미지 충분한 것 같아. 한 방에 죽이지 않는 한 여기서 더 올려도 그지 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몰라도 지금 스펙으로 다음 넘어가는 건 조금 좋을 것 같죠? 넘어가도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7만이야 불검인데.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그 방? 많다. 옛날에 고전 게임들 보면 뱀이 꿈틀거리고 오잖아요. 뱀이 제일 무서워죠, 솔직히 말해서. 전투력을 떠나서 한정도 너무 안 좋고 뱀은. 아니, 마법 소용이 없네. 몰이 느낌인데 몰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랬고야 달려가서 다 때려주죠. 이미 좀 세네. 방어력을 올려야겠는데. 이거 데미지를 한번 거르고 데미지 3번, 2번, 3번인데 방어력이 더 나을 것 같다, 두번 세번이면은. 이상한 것도 나왔어.
녹스 좀 하려고 그러는데 녹스가 다른 그 게임 분해 플랫폼이 있던데 스팀으로 안 넘어오는지 모르겠네. 다른 거 제가 저번에 유비소프트 쪽에서 이제 게임 판매하는 거 썼잖아요. 유비게임 하고 그랬는데 세일도 많이 받고 그래서 번거로워. 스팀이 짱이야. 그거 지우고 이제 들어가지도 않아. 거기 사놓은 게임들 다 이제 상점 이용? 거기서 사놓은 게임들은 다 이제 볼일 없을 것 같아 이제. 사놓고 안 하게 돼. 야, 붉은색 비싸긴 하네. 2가 엄청 비싸구나. 방어력을 아 애매하게 부족하네요. 원래 붉은색이야말로 정말 강자의 색깔이거든요. 붉은매. 그리고 이제 건담의 그 모빌슈트? 걔도 붉은 게 빠르다 그러잖아요. 붉은 게 이제 강자의 색이지. 옛날 거에서 붉은 게 당했지. 옛날 거가 아니어도 옛날 만화 중에 요즘으로 나오는 드래곤볼에서도 이제 붉은 애가 세잖아요. 드래곤볼 게임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네. 이미 스팀으로 나온 건 다 사서 했고 파이터즈랑 대놓고서 얘도 나왔으면 좋겠어. 점프 코스? 저거는 2019년대 딱 스타트 끄는 게임인데 어떻게 그렇게 게임 좀 이상하냐.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제노보스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긴 하다. 지금도 다시 하고 있고. 파이터즈는 제일 비쌀 때 사놓고서 비싸게 주고 사고. 스토리만 보고 접속도 안 했네. 형 유저 없어서 멀티도 안 들어가고 말이야. 21만. 확실하게 잘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은 모르겠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버티고 있겠죠, 뭐 내가 느끼지 못할 뿐. 방어력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조금만 올려도 방어력이 길이 안 박혔는데. 아직 쉬구만. 뚝뚝도 안 하는 것 봐라, 번개 맞고. 기사가 훨씬 난 것 같다. 제가 마우스 안 해봤는데 기사가 날 것 같아. 편해. Z만 누르면 돼, 솔직히 말해서. 특히 손만 대고 있어. 여기다 손만 대고 있어. 여기다 이 물약 빨간 물약에다가 전사가 짱이야. 심플이즈 베스트지. 그래 빠른 속도죠. 너무 느리다. 야 제자리 걸음이잖아. 요즘 댓글에 디지몬 디소체를 다시 해달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지몬이 옛날에 작년쯤 했었죠. 작년쯤 했었는데 그게 지금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거든요. 디지몬이라는 예상에 인기는 포켓몬이 훨씬 많은데 역시 조회수는 디지몬이 잘 나와. 왜냐면 포켓몬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다가 공식 게임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겉다리로 나온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이런 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공식 게임이라 그러나 다 공식인데. 보스트네? 이제 해골 기사 나옵니다. 당신 너무 형이다, 야. 근데 이제 디지몬 게임은 마땅히 솔직히 옛날에 재밌는 게임 많았는데 뭐 제 게임 같은 것도 없고 이번 2019에 나온다 그러던데.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영상으로 포켓몬 인기 스트리머 거를 진입으로 봐서 여기까지 안 해봐. 디지몬이 가장 많아. 시끄럽지 게임. 아 음량 줄인 사이 죽으면 어떡하니. 체력 크리티컬 깔끔. 가자! 왜 더 구려진 것 같냐? 아 불검은 좀 마지막쯤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펙트가 예뻤는데? 이미지가? 때리고요? 아 왜 미라부터 시작을 하세요? 벌써 200 달았잖아! 오우 야 완전 대박인데?
아 저런 거 주지 마. 그냥 쳐서 안 먹어. 만화 물약을 줘. 가장 만족한 건 역시 제노버스인 것 같다. 제노버스 정말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 DLC를 너무 시즌 패스를 사도 DLC가 다 안 풀린다는 게 너무 심하긴 해. 걔네는 그건 좀 아니야. 선 넘어거든요. 아, 왜 막 체력 물량을 주세요. 만화 물량만 나오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어,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좀 심했네. 어, 네 개나 얻었네? 올려봐. 가자. 물약, 아, 빨간 물약이 붉은 물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겠다. 여기 하나만 업했는데도 지금 피어 애들이 다 도망이면 죽네요. 누날도 도망이고. 둘, 셋. 어, 세 방.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두세 방으로 잡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한 방은 너무 올려야 되니까. 오히려 방을 올리면서 생존율을 아까 올려주는 게 더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오우야. 폴아웃이랑 스카이림 둘 중에 어떤 게임 추천하냐고. 당시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원래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달리죠. 어, 왜냐면 이제 스카이림도 폴아웃도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아, 폴아웃은 솔직히 폴아웃4는 그렇게 쳐도 스카이림 같은 경우도, 스카이림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나왔죠. 벌써 8년 지난 게임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세일을 해도, 많이 세일을 해도 23,000원대를 마크하고 있는. 근데 그지만은 값어치가 있는 게임이죠, 스카이림은. RPG 오픈월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나는 처음에 사는 오픈월드 베스트 게임 추천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게임은 좀 시간을 들여서 플레이를 해야지 재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약간 좀 정신없지. 할 건 많은데 레벨업이 돼서 다른 컨텐츠 보려 그러면 이미 그 시기를 넘어버렸고, 전투적인 거 외의 거를 이제 타버리면은. 아 뭐야, 뱀파이어야? 어, 야야야, 물약 없어, 물약 없어. 약간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폴아웃4가 확실하게 베데스다 게임이 발전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구매해야죠. 오픈월드 면에서 재밌어졌어요. 특이한 것도 많이 생기고. 방패가 아니라 무슨 기사 투구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아, 세 번이네, 이제. 아, 이러면은 올려야죠, 데미지. 올라가는 게 더디다 보니까 물약 때문에 확실히 빨리 못 가네요. 무기 한 번 업하려면은 두 번 돌아야 될 것 같아. 데미지가 필요하다, 이제. 무기를 한번 해야 된다. 비교적 자주 나오는 해골이 세 방인 건 큰데, 어, 여기 이제 언디드가 좀 나오니까. 어우야. 너무하잖아, 이거는. 딱 반 차는 것 같아? 어, 많이 들어온 것 같지, 뭔가? 와서 치우자. 누르지도 않을 거. 오픈월드 게임은 남한테 추천하기가 좀 그렇다. 오픈월드 게임은, 솔직히 오픈월드 게임, 오픈월드 자체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처음 하면 재미없는 것 같아. 어, 나좀 이제 억지로 이제 시간 막 뽑아내서 게임을 하던가. 아, 여러분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오픈월드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오픈월드는 하기는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요즘 모바일 게임도 되게, 모바일 게임 하면서 PC게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모바일 게임, 어, 새로운 거 나오네요? 4번까지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세 번이네? 괜찮은데, 아직 그러면? 아직까지 세 번이 되네.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높진 않나 봐요? 열쇠. 열쇠 말고, 열쇠 필요 없어. 7,000원이다. 많이 갔어, 이번에 물약이 많이 나와서. 오케이.
뱀파이어 돌. 아, 야, 귀신. 귀신 같은 거 4번이야. 귀신이면 더 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크리 올립시다. 검 구매하고요. 다시 붉은색이 됐어. 보라색으로 가는구나, 보라색으로. 자, 갑니다. 댕댕이 좀 잠깐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모바일 게임들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발전되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별모소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재작년부터 했죠. 2년 전부터 했죠. 별모소 이제 별점 넘은 모바일 게임 추천을. 2년 동안 별모소 하면서 애플레이어 버전업을 꾸준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애플레이어 자체를 여러 번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뮤를 썼거든요. 미뮤? 우리나라 거? 쓰다가 중국에 녹스로 바꿨고요. 녹스 버전을 했는데 안 되는 게임에서 이제 몸으로 바꿨어요. 저기 이제 미묘를 하다가 몇몇 게임들이 안 되는 걸 알게 돼서 녹스로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디소체 시즌2였나? 그걸 하기 위해서 모모로 갈아탔죠. 그리고 모모에서 드래곤볼 레전즈, 지금 광고 가장 많이 나오죠. 저거 굉장히 이름 오픈하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했었는데 유튜브 영상 각이 예쁘게 안 나와서 영상 올렸다가 다시 내렸는데, 아, 지렁이가 아직도 나와? 아니, 나올 자면 아니지, 이제. 이제 녹스로 해도 안 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오늘 요즘 별모사면 느끼는 건데,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더 좀 잘 되는 게 이제 게임을 하나 집어서, 그게 돌아가는 쪽 애플레이어로 바꾸는, 전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 잘 모르겠네, 좀. 아예 엄청 고사양이라 안 돌아갈 만한 걸, 그 각을 모르겠어. 제가 이, 블루스택 4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블루스택 4로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레전즈는 확실하게 이제 그래픽적으로 완전 이제 발전된 게임이다 느꼈는데, 요즘 안 돌아가는 게임들은 모르겠어. 그래픽이 솔직히 레전즈가 돌아가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게임들이 왜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든요. 정체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발전이 있나봐 게임계. 그래픽으로 육안으로 보면은 분명히 발전된 것 같진 않은데 안 돌아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마우스가 상자 좀 내봐. 상자를 누르려고 지금 마우스를 꺼냈잖아. 마우스를 잡은 지금 보여달라 이 말이야. 괜히 삼 들어가는 것 보다. 아씨, 너무하네 얘네들 이거. 미믹 저거 많이 가는데? 무기 한번 갈았다고? 그래, 꾸준히 나오라 이 말이야. 체력 물약 좀 꾸준히 나와줘야 돼. 저 정수기 점검이 있어서 내일은 적당히 끊으면 되겠지. 일찍 올 것 같진 않고. 정수기 필터가 80%가 되면은 주황색으로 뜨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오래 썼는데. LG에서 제가 계약을 맺을 때 36개월을 쓰면은 교체 약간 이제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게 43개월로 바뀌었다고 43개월 쓰라 그러더라. 지들 맘대로 바뀐지도 몰랐는데. 양아치야. 너무 양아치야. 야, 애초에 36개월이 안 찼는데 43개월이 36개월 찼구나. 33개월로 바꾸는 게 어딨어. 말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약간 그게 있어야지. 어이, 검. 약간 이제 검이 기존에 한성검 모양에서 점점 굵어지는 듯 하더니 디자인적으로 이제 양성검 디자인 같죠? 그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 이런 식의 게임들은 무기가
액션 게임은 크거나 약간 이제 쌍수를 들어도 오히려 약간 이제 페널티가 좀 있는데 턴제 게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피지컬을 요구하지 않는 게임들을 이런 게임들은 무조건 이제 큰 건물 양손에 들면 양손에 하나씩 들면은 최고다. 그래 그게 이제 아무래도 RPG 요소가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을 크게로 두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색깔로 나누기엔 너무 많아. 액션 게임이야 뭐 약간 종류 늘려놓고 그래도 이제 뭘 쓰더라도 외형은 안 변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세진다 이게 드는데 아 솔직히 컨트롤 요소 거의 없는 RPG 게임에서 강화만 하면은 재미없지. 뭐 좀 변해야 재밌지. 그런 면에서 이제 무기의 색깔이 입혀지는 거. 아 이제 무기에 아 왜 물력이 안 나와. 불빛이 막 올라가는 거. 그거 외국 게임엔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게임이 많죠. 나 그거 되게 잘 만든 거 같아. 이상하다. 너 왜 이렇게 싸졌냐, 갑바가. 가자. 2가 엄청 비싼 거네. 2가 제일 비싼 거네. 마법 난사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C키 막 누르면서. 마법사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C키에 손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제거해버리지 않을까. 만화 회복량과 이제 더불어서. 정수 물 끓일 때도 정수기로 막 다 하고 그래서 그런가? 특히 뭐 국물 낼 때 물 엄청 많이 쓰니까 정수기로 하거든 다. 어차피 끓이는데도 그래서 다 필터가 나가나 봐. 사실 뭐 계약해서 필터 보는 거하고 상관없긴 한데. 어 야 쎄다. 한 방이야 누날. 여기 두 방이고 데미지가 짱이야. 근데 한 방까지 올라가는 거 큰 거 같아. 이번에 다크소울3를 안 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저번에 노데스런에서 깨기 직전에 졌거든요. 노데스런을 했으면 분명히 다크소울3도 했고 내 생각에 다크소울3도 쉽게 깼을 거야. 그리고 노데스런을 또 한다 그랬겠지. 아 다행이야. 노데스런2를 실패한 게 나한테 이제 행운이야. 그 덕분에 지금 여러 게임 하거든요. 별모소도 꾸준히 하고 별모소부터 이제 쯔꾸루 게임 추천받은 것도 하고 분명히 닥소울 로데스런 지금 달리고 있었을 거야. 주문을 반납하면서. 아, 물약 잘 나오니까 이렇게 잘 가는데 25만이잖아. 이상한 거 나왔어. 내가 말하면 꼭 뭐가 나오더라고. 귀신까지 세 방. 머미? 요즘에 미라 나온 게임, 미라 나오는 게임 거의 없지 않나요? 요즘 게임 중에 미라를 못 본 것 같아. 진짜 미라를 요즘 진짜 못 본 것 같다, 게임에서. 옛날에는 진짜 잘 나왔는데, 디아블로에서도 미라 나오고. 요즘에 아무래도 자유도가 늘면서 게임들이, 자유도가 느는 만큼 이제 제한을 두잖아요. 자기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자유도가 늘면서 아 이거 뭐야 무기 안 돼? 아이씨 방어력이나 올리자. 이제 기존 게임들은 어디로 이동합니다 하면 이벤트 살짝 보고 이동해서 이동한 구역에서 작은 이제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해서 사냥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걸어가면서 마을도 진짜 사람 사는 것 좀 다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위가 적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이집트까지 안 가더라고요. 미라를 보려면 이집트에 가야 되는데 이집트로 가는 게임이 없어. 미라를 볼 수가 없지. DLC 같은 게 나오더라도 옛날 DLC면은 새로운 구역이 추가됩니다 하고 이제 설산지대 열려서 막 이제 얼음지대 열려서 가면 이제 서린도 있고 누누도 있고 별거 다 있고 이 뭐 이집트가 열려 그러면 이집트로 가면은 또 이제 미라도 나오고
뭐 스핑크스 나오고 아누비스 나오고 뭐 다 나오고. 요즘 DLC는 DLC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요즘도 아니지 한 5-6년 전 DLC는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섬 생기는 거 이거는 진짜 해자야.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게 즐기던 게임에 새로운 요소 추가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즐기던 게임에 다음 버전에 나오는 것보다 DLC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DLC가 이제 조금 구역 추가되는 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다비치 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거 넘어서 컨텐츠 추가됩니다. 뭐 집 만듭니다. 퀘스트 하나 추가됩니다. 보고 솔직히 DLC인데 요즘 DLC 사면은 가격이 게임 몇 개 가격이거든. 세일, 스팀 세일 같은 거 생각하면은 가성비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노버스에서 캐릭터 하나를 만원씩 받고 파는 거 보고 캐릭터 하나마다 이거 씨발 내가 몰랐구나. 내가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5년 뒤에는 스킬 하나를 DLC로 팝니다. 스킬을 DLC로 팔 거예요. 내 생각에는 3년 뒤에 소환 스킬 소환을 해서 뭐 소환수 끌고 다니나 그런 걸 DLC로 팔 겁니다. 이제 컨텐츠로 추가되는 DLC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약간 해자스러운 것들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기존 오픈월드 게임에서 시스템을 추가를 하고 약간 이제 조정을 해서 뭐 동료라던가 팔로워 소환수 이런 개념이 없는 게임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추가해서 좀 만능형으로 동료를 데리고 다니게 그런 시스템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소환수를 DLC로 받아 팔다가 스킬까지 격화를 하는 거지. 강한 소환수를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스킬을 DLC로 구매하세요. 내 생각에 모바일 게임 발전이 엄청 빨라서 모바일 게임 발전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이 그렇게 뭐 방치형 게임 같은 거 많고 그래서 그렇지 모바일 게임의 그 게임성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컨텐츠나 그래픽 당장 두 개를 다 클릭해서 죽을 다 못 먹었네.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지 같은 요소도 빨리 넣은 거지 어차피 PC 게임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PC가 최후의 보루지. PC까지 그렇게 가버리면은 제재가 들어가겠지 슬슬 이제. 너무 세다 야. 뱀파이어 세방? 위험한데 이거 죽었잖아. 새로운 거 보고 죽었네? 방어력으로 막아내는 거엔 이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 방어력이 가성비가 좋아서 데미지를 막아내니까 더 오래 간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네. 데미지를 올려야 되네, 이제 슬슬. 바뀔 거 다 막혀. 일이 바뀌지 않는 한은 못 가. 방어력 쭉쭉 올린 다음에 마법 올려가지고 마법으로 잡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다. 노가리 까면서 하니까 좋네. 나 노가리 깔려고 이거 킨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턴제 게임 하려고 했어요. 사스톤 표절한 게임 있더라고요. 턴제 게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블루색 보러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찾다가 이걸로 넘어왔는데 되게 좋아. 좋아, 노가리 가기 좋아. 옛날에 던전 시즈? 소도 던전. 던전 시즈는 고전 게임이지. 아니, 그것도 이런 류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건 클릭을 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벌써 9,000원 모였어? 가자. 데미지 이걸로 올리고. 풀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뚜껑 올려주겠습니다. 뚜껑 풀업이네? 벌써 풀이야? 이거 끝까지 보겠는데, 이러다가? 나 얼마 안 했어. 나 얼마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올라가? 데미지 올리니까 두방 나오네요. 법사가. 법사는 딜이 세겠지, 법사인데. 내 생각에 재밌는 게임일수록 게임성 있고 재밌는 게임일수록 게임이 싸고 미래가 보였어. 재밌고 게임성 있는 게임일수록 게임이 싸고 재미없는 게임일수록 게임 비싸. 그렇게 변할 거야 점점. 근데 그 비싼 게임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배틀그라운드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도 그런 거 아닌가요?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한번 사면은 그냥 쭉 하는 거 아닌가? 거기 뭐 추가 컨텐츠 있나요, 거기도? 어, 근데 반면 이제 뭐 리니지 M 뭐 집 팔아야 된다, 이거 하려면은 집도 있는 사람이 파는 거지. 고블린이 나왔는데 고블린이 쎄. 너무 많이 나온다, 야, 인간적으로. 어, 야, 보석 많이 먹었네? 이거 이제 부여할 수 있겠다. 그냥 부여를 마지막에 하게, 아, 만들면 좀 그런가? 어, 이것도 없네? 왜 신발은 이렇게 빨리 없어? 좀 더 열심히 해서 무기까지 업을 하죠. 이번에는 엔딩을 꼭 보고 말 테다. 게임 자체가 길진 않네요. 뭐 다른 게 있나? 너무 짧은데 인간적으로? 2200원짜리라 그런가? 폴아웃 3랑 폴아웃 뉴베가스 2200원이야. 2000원, 2000원 정도 하지 않나? 세일하면은? 80% 세일하던데 막. 폴아웃 3 세일할 때 샀다가 윈도우 10 호환 안 돼서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이. 근데 요즘은 게임이 너무 발달돼서 그런지 진짜 각을 재고 고티를 본다. 그러면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컨텐츠가 없으면은 아쉬움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결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이 너무 무거워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가볍게 잠깐 즐기고 다른 게임 해도 되는데 완전 그 게임이 올인하게 옛날 같은 경우 이제 5천원짜리 3천원 문방구 가서 CD게임 사가지고 즐기고 아 재밌었다고 다음 거 사고. 솔직히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 풀스게임 풀스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 풀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풀스2까지만 했었거든요. 요즘은 게임 하나를 하면은 스팀도 그렇고 플레이타임 몇천시간 이러잖아요. 오래 하게 돼. 컨텐츠가 많으니까. 컨텐츠가 많은 게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치면은 드래곤볼 오리지널 150몇화 다, 152화 다 보고 Z 290이라 다 보면은 다시 오리지널 보게 되거든요. 워낙 기니까 보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오픈월드 게임 하나 잡고 컨텐츠를 다 보면은 처음에 그 향수를 다시 느끼고 싶어. 처음에 그 잡몹들 상대로 고전했던 그 즐거움. 이미 만렙을 찍어버리면 적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월드가 이제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컨셉을 잡아서 다른 걸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도 완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유저 모드 도입은 아 물론 인기가 있어야지 유저 모드 도입도 그게 통하는 건데 굉장해. 솔직히 스카이림 정도로 완성도 높고 컨텐츠 많은 게임에서 유저 모드를 도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맞는 것 같아. 모바일 게임은 그런 거 없을까? 모바일 게임은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모바일로 만드는 거랑 컴퓨터랑 만드는 거랑 약간 무게감이 다르지. 만드는 사람도 입장도 다를 거 아니야. 모바일 게임도 모드가 있나? 유명 게임? 없지 않나요? 어, 나오면 오히려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모드 돈 받고 파는 걸로 욕 먹었는데 솔직히 모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만든 모드가 이제 값을 받고 팔려서 수익이 되면은 좋을 거 아닙니까? 아, 베데스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 거지. 뭐 아프리카 별풍선처럼 몇 대 몇으로 받아가는 거지. 그렇게 베데스다가 그걸 괜찮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 재밌는 것도 나올 테고 모두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10만원 하겠어 얼마? 해봤자 만원 2만원이지. 아, 기능성 모드는 몇천원일 테고 기능성 모드는 그렇게 안 팔겠지. 그럼 기능성 모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수익이 안 된다고. 그리고 방송하는 입장에서 저작권 음원이 안 나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마음이 편해. 사실 돈 주고 사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더 13개. 아 이거 쭉 가는 거 아니야 진짜 끝까지? 이렇게 스무스하냐?
그리고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모드가 무료여도 그렇다고 해서 모드에 특화시킨 게임을 만들면은 죽도밥도 안 될 것 같고 기본 베이스로 이제 인기를 끌어야지 모드가 만들기 좋은 게임은 약간 그렇게 이길 것이 끌 것 같진 않거든요. 이제 기본이 재밌으면서 모드를 추가해서 더 큰 재미를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나와야지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 재밌을 것 같고 유저도 많이 끌릴 것 같고 어디까지 가니? 빨리 좀 가자 야 이동속도 3인데 너무 느리다 아, 물약이 계속 나와 물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9개야 이제 아 상자 누르기 귀찮다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3만원이야? 초반에 포식 잘 나와야지 잘 간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엄청 강해 지금 엔딩 있나 진짜? 오늘 엔딩 본다 그랬거든 얘가 지금 내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있나봐 보러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 템포도 그렇고 아 누른 거 같은데 야 이거 죽어서 이 거리를 다시 와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 이거 이번에 보여줘 없어다 두 방 크리로 한 방에 안 뜨면 크리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두 방 나올 거 아니야 평타로 상자 먹는 거 중요하구나 물량 나오네 크리로 한 방이 아니면은 뭐 세 방에 잡을 걸 두 방에 잡는다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크리가 약간 성능이 그렇네 크리 개수가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 이럴 거면은 확률을 낮추고 많이 터져도 쓰나 말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 쟤 너무 세다 야 못 갔겠다 이거 최종 보스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달려가는 형식 게임에? 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야 세다 아, 생긴 것부터가 억세 보여 아 근데 뭐 오뚜기잖아 오뚜기 묵직해가지고 날아가는데 뭔가 무게감이 느껴져 아 뭐야 귀신은 재탕인데 저렇게 쎄? 아 가기 싫은 어 야 10레벨이 끝이구나 크리 올리자 그냥 검 아 마지막인가봐 장미칼인가봐 장미칼 방패는 하나 더 있네? 갑 어? 다리도 더 있네? 다리가 더 있는 건 좀 신기한데? 가자 어 이거 보겠어? 어 보죠 그냥 엔딩 궁금하네요 두방 1300입니다 데미지 크리 뜨면은 한방 나오지 않을까? 크리가 뜬다면은? 세 방이네 크리가 뜨면 두 방이구나 괜찮네 데미지 많이 올려 데미지가 무기 하나지만 스탯은 두 개 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내구도가 좀 후달리긴 하네 방금 찍었는데도 체력이 좋아야 돼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면 안 돼. 좀 천천히 싸워야 돼. 옛날에 그걸 갖고 싶어.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학생 때의 그 시간이 가는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만화방 가서 만화도 좀 보면서 온라인 게임 레벨업도 막 하고. 옛날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생겼는데 옛날만큼 재밌게 즐기지 못하네 아 없어 살려줘 아, 살려줘 못된 놈들 마공 안 올려 전부 다 올리고 올릴 거야 다 됐네?
조금 더 버티겠지. 솔직히 데미지는 약간 이제 밀리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20, 30이면 뭐 버티면 하지. 그래서 난 고전 게임이 더 땡긴다. 옛날 게임이 솔직히 재밌어서 한다기보다 옛날 게임 재밌는 거 많긴 한데 요즘 게임 솔직히 더 재밌지. 옛날 식으로 요즘 게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긴 해. 하기보다는 그 게임을 하면서 옛날에 즐겼던 즐거움이 떠올라. 솔직히 요즘 옛날 게임 아예 안 해본 거를 요즘에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없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 향수를 느끼면서 내가 게임을 이렇게 즐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상대적으로 고전 게임이 이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게임을 즐기고 나면 요즘 게임은 또 재밌거든요. 가끔 이렇게 별미를 먹어줘야 돼요. 제가 물론 저번에 스팀에서 부정적인 평가받은 게임만 사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는 변태적인 컨텐츠를 하긴 했는데 고전 게임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향수거든요. 더 재밌고. 아, 몬스터들 때문에 내가 클릭이 안 돼. 상자가 앞에 있으면. 물론 그걸 알고 클릭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그렇네. 2만원. 데미지 풀로 찍어도 트롤 같은 건 3방 때려줄 것 같은데? 진짜? 이미 맥스야. 더 이상 안 올라가. 맞다. 부여가 있지? 맞아. 이게 언제 하냐? 갑자기 이거 열심히 올리려고 이제 다 찍고 올려야지 하고 각 찍고 있는데 갑자기 보스 나와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22만. 그럴 리 없어. 근데 무기는 다음이 최고일 거예요. 7만원인데 설마. 더 없겠지. 이상한 거 나왔어. 이상한 거 나왔는데 두 방이야. 흡혈기가 세 방이야. 근데 뭐야? 나처럼 젊고 혈기 넘치는 젊은 이제 총각 젊은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느끼고 싶어 할 정도면은 요즘 게임들 얼마나 지금 게임이 이름만 막 화려하고 옛날에는 진짜 이름에 힘이 있었거든요. 이름에 값어치를 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름에 값어치를 못하면은 옛날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름만 화려해도 재미가 없으면은 듣고잡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름이 화려해도 재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인지도가 없으면은 요즘에는 평가가 정말 안 좋고 막 수익을 위해서 막 억지로 만든 게임도 인터넷으로 이제 홍보가 되면서 다 됐네? 다 돼버렸잖아? 최대 방어력이네 사실상? 이거 부여하는 거 빼면은? 그리고 방어력이 올라가나? 방어력도 퍼센트로 올라가려나? 예를 들어 나같은 학고방도 막 선전이 됐는데 방어력 아예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물약이 제때 나와주기만 하면은 끝까지 갈 것 같아 이걸로도. 어차피 가는 속도는 똑같잖아. 가면서 그냥 계속 때리는 거 아니야. 데미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다 나을 수도 있겠어? 어차피 부딪힐 거라면은 데미지를 완전 제로까지 만들어버리는 것도 제로가 안 되더라도 이제 체력 퍼센트로 50%가 물약을 채워주니까 체력 자체를 올려줘도 되고요. 마나 올라가는 게 좀 쓸모가 없네. 그렇게 치면은 마덴도 올라갈 것 같다 무기를 올리면은. 그래서 부여가 있는 거겠지. 원래 강화하면은 이제 전사 부여하면 법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팀 안 맞았어. 100이 들어가 제가. 양아치야. 빨리 죽어. 야 돈 많이 쌓인다 한 번에.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석이 좀 남는 게 좀 그렇네.
와, 세네. 데미지 세고 돈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실력 적고. 아, 이상 골렘 나왔네요. 어, 이거 끝이 없는데? 끝나는 거 맞아? 그래서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심 모드로 해야 될 것 같다. 방어력을 감안해서 올리죠. 어, 왜냐면 이제 두 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방어력 올라가면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이 더 늘 것 같거든요. 방어력이 가장 높으신 가빠의 방패도 하겠습니다. 아, 5만원 들어가냐? 아, 그럼 됐고. 데미지 흡수가 들어가는구나. 아, 다 다르네. 데미지 흡수 18%가 들어가요. 되게 좋은 거죠, 20% 들어가면은? 아, 물론 방어력 수치만큼 까진 다음에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아, 아닌가 봐. 어, 아, 나 왜 먹었냐, 몰라? 어, 100 들어갔는데 지금 70인가 30 들어갔잖아. 70 들어가도 20%구나, 거의. 방어력 올라간 거 생각하면. 아, 마공이 올라갔는데. 아, 이게 부여값이 계속 유지가 안 되지. 새로운 아이템 나오면 들어들어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30 들어가? 아니, 이거 3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날림이야. 부여. 데미지 흡수 19% 생명력? 대박. 아, 이거 부여가 랜덤이네. 아, 한 번만 하면 되네. 더 세지거나 그런 거 아닌가 봐. 어. 신용 많이 올라갔지. 2500이죠? 아, 지금 올라가도 거의 유지될 것 같은데? 능력 좀 적게 나와도? 이번에 가냐, 끝까지? 아, 데미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 무기 때문에. 무기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어. 마뎀이 필요가 없어. 마뎀만 걸으면 돼. 어차피 두 개 올라갈 거면 마뎀 걸으는 게 맞네. 둘 다 가성비 좋고 찍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방어력, 생명력, 데미지. 데미지 있겠지? 그게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엄청나게 잘 버티죠? 데미지 감소 덕분에 이제 제일 크게 들어갔던 데미지가 40밖에 안 들어갑니다. 100 들어갔던 게. 감소가 40%예요. 가빠지면 되겠는데, 진짜로? 거의 100%까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 엄청 튼튼해. 물약 하나 먹었는데 여기까지 왔어. 24,000원까지. 물약 회복량 같은 것도 있나? 물약 회복량 한 두 개 있으면 100%면? 필요 없긴 한데. 물약은 안 지켜도 될 것 같다. 그냥 방어력 올라가는 것이 낫지. 데미지를 줬으면 좋겠어, 데미지를. 37,000원이야. 이거 먹겠다.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녹는 것 봐. 크레도 있기 때문에 예쁘게 먹을 것 같거든요. 보석도 좀 4개고. 마법을 괜히 찍었다. 마법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안 쓸 건데 그냥 아예. 방어력 높으니까 마법을 쓸 여유가 생겼어. 손 떼면 죽었는데. 어, 70도 안 해. 세네 쟤. 바닥에 안 터냈어. 아, 미노타우루스 나왔어. 어, 두 개. 오우, 야, 센데? 수도 늘었어, 확실하게. 아, 저건 죽지 말자. 어, 실만 넘었죠? 야, 이거 너무 센데. 다음 티어, 아, 이번 티어 선에서 안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잘? 많긴 하구나. 아, 뭐해, 왜 이렇게. 연락 클릭했는데. 못 먹으면 어떡해? 아! 눈갱. 근데 이렇게 약간 보상 심리가 있긴 하다. 어. 전투가 쉽고 업글이 편하니까 약간 이제 뭔가 해서 업글을 하는 게 재밌는데 업글만 하기에는 약간 좀 밋밋하잖아요. 결과를 보는 것도 어렵고. 아, 물약 없어? 벌써? 아, 세긴 하네 얘네. 아, 15만원 돈 엄청 들어왔죠? 이게 뭐 이렇게 전투가 쉬우면서 보상은 먹기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구매 마지막에 73만원? 아,
아, 마뎀 나와서 두 번이나. 아, 필요 없어. 마뎀 올라가도 지금 10도 안다 바뀔걸? 30도 바뀌네? 많이 바뀌네? 아, 소용없어. 데미지 1000, 3000 이런 애들 무슨, 좀 박는다고 뭔 상관이야. 아이고, 좀, 부여가 좀 혐의네. 아, 부여를 하지 말고 돈 모아서 업글이나 해야겠어. 부여, 업글이 짱이야. 업글 해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생각에는. 부여의 욕심을 버려서. 장비가 세네요? 뭔가 들어가는 게 느낌 다른데? 이거 지금 저항이 우리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쵸? 아닌가? 밀어버려, 쭉. 그렇지. 이번에 무난하게 먹을 것 같은데, 10만까지? 낱개 시작하기도 했고. 물량 먹었고요. 아,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열쇠 하나면 달랑 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열쇠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가능성을 만든 뭐야? 가능성을 소비해서 가능성을 만드는 건데. 한 시간 안에 볼수 있니? 다 찍을 만큼 찍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마 정안될것 같으면 물약을 사서 물약 양으로 민다던가 그런 것까지 가면 되는 것 같죠? 물약이 정말, 아, 천사 진짜 못 잡는다, 나. 미치겠네. 부여가 너무 비싸, 지금. 업글을 안한 템을 하나 두고 거기다 부여를 해서 스탯 값을 받고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전부 업글을 해버렸는데. 안 들어가잖아? 얘 오잖아? 데미지 들어가는 거. 어우, 야. 뭐안 나오냐, 아무것도? 내 마우스가 심심하잖아. 그렇지. 저렇게 막 싸웠는데도 반피가 안 됐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갑자기? 세져서 그런가? 아, 이거, 야, 그렇지. 그건 아니야. 방금 못 먹었으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야,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 뭐야, 상자 있었어? 잠시 안 박히는 것 봐. 업사가 더 셀지도 모르겠다. 계속 누르다가 정말 강한 전 나오면은 파랑 물약 털면 되니까 생존율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광역기기도 하고 데미지, 그 버프 데미지가 초갈 10만. 왜 이렇게 오래 하다니. 상상도 못했어. 엄청 오래 하고 있어.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하지만 30분 전에, 30분 전도 아니고 한 40분쯤 전에 마감하고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좀 피곤한 관계로. 이건 편해. 노가리 깎으면서 잔잔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좋은 게임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어느 때 좋느냐. 여러분들이 시간을 때워야 되고 뭘 하는 척 해야 돼. 예를 들자면, 불편한 자리에 있을 때, 약간 안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 씨발 여기 있기 싫은데 뭐라도 한 척이라도 해야겠고, 가만히 뭐 멀뚱멀뚱 있으면 맑을 것 같아, 분위기상. 그럴 때, 혹은 너무 피곤한데 자리를 양보하기 싫을 때, 대중교통에서 그럴 때, 야, 보스냐? 보스지? 보스지, 오노마, 어?
보스 요놈 확인하구나. 나의 전심전력이다. 어? 깼어! 아티팩트를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축하합니다. 세계를 구하셨군요. 용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짜 엔딩이 아니에요. 14, 15, 7일 뭐냐 이거? 왕국을 구하다 하나? 클리어 시간 1시간 8분, 죽인 몬스터 3429. 이렇게 많이 잡았어? 최대 킬 콤보, 죽음은 43번. 어, 이렇게 주는구나, 아티팩트가. 어, 여기 이렇게 하나씩 생기나봐. 법사 한번 해보자, 잠깐만. 아, 3개씩 장착할 수가 있네. 힘법. 아, 이렇게 쏘는구나, 법사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평타야? 와, 이게 뭐야?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만 쏘면 되잖아, 나는. 이거겠지, 지능이겠지. 야, 아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요. 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 재밌게 했어, 진짜로. 어,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어, 이야기가 되네요. 중간에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 아티팩트를 모으고요. 아티팩트 모아서 다시 깨는 그런 형식의 게임 같습니다. 아티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1시간 정도 클리어 가능하고요. 풀템을 보는 날은 없을 것 같네요. 어, 일부러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나는, 어, 아티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풀템을 못 찍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풀템 보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 있는 게임, 이런 노래와 도트를 볼 수 있는 게임.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럼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봬요. 뿅! 진짜 뿅! 뼈뼈!